카메라 불법 촬영을 근절한다거나 아동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약속들은 정말 저의 실생활과 연관된 내용이라 공감이 됐습니다. 특히 탈모 공약들은 저와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공약이라 이재명 후보가 열린 마음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고 당선 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기조를 가장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시절 95% 이상 약속을 지킨 후보, 이것이 바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확행 촬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면서 와닿은 문구가 있었는데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두를 위해, 이재명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호를 선창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재명을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2030을 위해, 이재명.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